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디오쇼 게스트를 갑니다. 그래서 갈 준비 다 했고 이제 가면 돼요. 얼굴이 부은 것 같은데? 어제 사실 조금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치킨도 먹고 버터 명란 밥도 먹고 그래서 오늘 운동 3시간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몸이 분리가 된 느낌이에요. 남의 다리로 걸어다니는 기분. 힘이 없어요. 우리 멤버들 잘하고 있을까? 감시하러 갑니다. 장난이고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이 언제 나오냐고. 불러야 가지. 불렀어요. 부르면 갑니다. 그래서 가고 있어요. 둘이 아주 케미가 좋던데요. 둘이 원래 항상 티격태격해요. 그 삐걱삐걱 고장나도 고쳐가는 사이거든요. 반대로 내달려도 결국엔 매달릴 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느낌이 되게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데뷔 초에 아론 형이 이제 아리랑 라디오를 했었어요. 뭔가 오랜만에 그런 기분이 느껴지네요. 우리 멤버가 하고 있는 라디오에 놀러가는 느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아론 형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혼자서 라디오 진행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 보면서 오늘도 어떨지 궁금해요. 멤버가 하는 라디오 가는 게 몇 년 만이지? 진짜 몇 년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냥 그때는 라디오 가는 게 진짜 행복했어요. 뭔가 그런 데 나가서도 우리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거 자체가 되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약간 느낌이 이상하네요.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오랜만에 그런 거 먹었거든요. 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맞아, 행복했으면 됐지. 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거든요. 몇 분? 한 5분? 5분 정도? 기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고. 그러면은 이따 애들이랑 봐요.